맥주를 마시면서 표정 연기. 그럼요. 예, 네. 아니면 청량하게 돌아왔으니까. 네. 라운 분이. 네. 그렇게. 네. 뭐 타이틀곡을 이해를 하려고 이현우님 광고를 많이 만들어서. 네. 아, 네, 맞아요. 아, 정말? 네. 아니 이제 이현우님 광고는 뭔가 다른가요? 또 이게. 아니 뭐 콜라 광고가 있고. 아. 사이다 광고가 있고. 네. 유류 광고가 있고 이온음료가 다른 거. 아 제가 성량하죠. 특히 이 포카리 스웨트 그걸 좀 더 많이 봤었는데요. 뭔가 어떻게 컴플리트랑 이 곡이 되게 분위기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비슷한 뭔가 광고나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좀 확실히 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 그래서 배운 게 뭐야? 배운 게 뭐야? 보여줘.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딱 공식적으로 된 계기라기보다는 네. 평소에 자주 덜렁대서 네. 그게 뭔가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얼마나 덜렁대요? 예를 들면은 이제 비 오는 날에 계단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핫초코를 사서 내려가는데 그냥 그릇 가다가 제가 막 던졌어요. 아 진짜로? 뜨겁잖아. 다쳤어요. 다쳤다는 걸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나? 아니 그 뜨거운 건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어요. 다행이다. 아니 뭐야?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화상 입거나 이럴 수 있어요. 네.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허리가. 또 다른 일. 다른 덜렁치스. 멤버들이 봤었던 덜렁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다른 건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또 비 오는 날이에요? 네. 비 오는 날이 되게 뭐가 많이. 비 오는 날 나가지 마. 비 오는 날도 어디 나가다 큰 성원 할 수도 있어. 나가지 마. 네네네. 계단 내려가는데. 네. 또 계단 내려. 멤버 중 한 명한테 네. 윙크를 계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넘어졌어요. 아 진짜. 비 오는 날은 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계단을 사용을 하세요? 모르겠어. 제가 지하라서. 뭐 하나 더 있어요. 네. 뭐, 비 오는 날이었나? 네. 또 비 오는 날이야. 비 오는 날인데 밖에 뭐 슬리퍼를 끌고 나가는데 하필 슬리퍼가 또 끊어져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요 NK 군이요. 비 오는 날 약간 호르몬이 약간 덜렁. 아니 그게 아니고 아티스트 네. 보호 차원에서 회사에서 네. 비 오는 날은 스케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팬분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하지 말라고. 비 오는 날 네. 팬들한테도 오늘 비 옵니다 죄송합니다 올려요 SNS에. 아, NK 때문에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자 채팅창에 네. 덜렁댈 때마다 가장 잘 챙겨주는 멤버는?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NK 군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처음 보고 있어요. 아 예, 혹시나. 그러니까 JS 군이 어떻게 챙겨줘요? 아무래도 리더 형들이 네. 온팀 리더하고 네. 오프팀 리더 형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잔소리도 많아요. 그치? 아, 그래요? 잔소리도 많고 생기시기도 해요. 그럼 뭐지? 병주고 약 주는 건가요? 네, 그런 당근 병주. 당근과 채찍. 네. 뭘 했다가 또 챙겨줬다가. 네. 뭐라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라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잔소리? 예를 들면 잔소리. 네, 제가 칫솔을 자주 두고 와서 네. 몇 번 샀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좀 뭐랬지? 어? 그래 그냥 거기다 캐리 안에 넣어놓고 다니지 왜 맨날 네, 이거예요. 뭐 아깝게. 아, 그건 나랑 비슷하네. 오 진짜. 아,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요 집에 손톱깎이만 7개가 넘어요. 아, 맨날 이렇게 맨날 까먹고 사고 까먹고 사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덜렁거리는. 아, 저희는 그런 거 있었어요. 트림할 때 수롱이랑 저랑 이게 좀 되게 유명한 일인데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하도 끼고 다니니까 연예인병 걸리냐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영화관에 가가지고도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본 거예요. 어둡겠다. 그랬더니 슬로이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무슨 뭐 이거 3D냐고 그거 왜 끼고 보냐고. 제가 한참 혼났어요. 근데 아 진짜 왜 그랬어? 아니 그 되게 이렇게 구박을 받았죠. 연예병 걸렸었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며칠 뒤에 봤더니 슬로이가 선글라스 끼고 미스트 뿌리고 있더라고. 아아 미스트. 아 맞아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아 진짜. 오. 자 뭐 그렇게 저희가 네. 또 이야기를 아니 근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MK 그 원래 꿈이 트롯 가수? 네. 아 진짜? 네 예전에 네. 제가 좀 목소리가 트로트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아, 해서 이거 검증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니 검증해봐야죠. 해볼까요? 그래서 아니 연습을 하고 진짜로 꿈을 꿨었어요? 네.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 원래는 가수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네. 가수를 꿈꾸다가 이제 제가 어떤 가수가 좀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네. 오, 그럼 들어봐야지. 네, 트로트 일가견이 아, 저는 아, 진짜요? 저는 진짜 곡도 몇 개 있어요. 신인 그룹 아, 신인 트로트 그룹한테 곡도 팔았고요. 네, 타이틀곡으로 네, CEO라고 곡도 바라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도 몇 곡이 있습니다. 와. 짧게 박수! 해보겠습니다. 시작. 건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GD 같은데? 너의 사랑에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오,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다.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되게 약간 트로트라기보다는 약간 저스틴 비버가 부르는 트로트 같은 약간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아, 되게 쨔한데 왜?
외국 웨크 같아요.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아, 트로트는 아닌 걸로. 아, 내가 부르려고 했는데. 네. 아, 곡을 못 쓰겠어. 트로트는. 선민이 한번 보여주세요. 트로트 어떻게 부른다? 나 진짜 트로트 젬병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못해요. 정말 못하나 봐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못하는 거거든. 네네.